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박종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사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제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차에 발표를 부탁받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드리지만 또 오늘 발표를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게도 아직 제가 이렇게 딱 확답을 드릴 만한 연구 성과를 찾지는 아직 못했기 때문에 좀 그 점을 먼저 양해를 드리고, 그래서 제목도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만을 보여드리는 제목이고, 한 여섯 가지 질문 정도의 큰 질문을 던져보겠다라는 취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RCEP에 대한 여섯 가지 질문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원래 순서상 김양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사실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 순서가 바뀌면서 제가 갑자기 또 자세하게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또 김양희 선생님이 더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한 여섯 가지 질문 던져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RCEP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게 사실 작은 어떤 그런 협정이 아니고 굉장히 중대한 협정이고, 또 아시아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팬 에이시안 어그리먼트가 등장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 영역은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RCEP 등장 자체도 엄청난 퍼즐이다, 국제정치학자들에게는. 두 번째, 여기에 또 개별 국가들이 참여 불참여를 다 결정을 했어요. 그 속사정이 뭔지, 그 안에 국내 정치적인 국제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건데 그것들 각각도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 되겠다. 세 번째, RCEP은 일종의 이제 메가 FTA 협정인데, 메가 FTA 협정이 대륙별로 또 그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들 중심으로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RCEP은 그런 메가 FTA 협정과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글로벌한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는 이제 국제 정치적 관점입니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이제 뭐 이미 5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도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RCEP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 건가? 이게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에게는 가장 큰고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다섯 번째는 RCEP이 이제 소위 말하는 더 큰 다자 협정으로 가는 스테핑 스톤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많은 그 어떻게 보면 다자 협정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학자들에게는 RCEP이 일종의 그 규모로 따져서 어떤 작은 WTO 협정이 되어서 그것 자체가 더 큰 다자 협정에 디딤돌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아직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는 시각이 있어서 그런 논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한국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다 준비하지 못했다는 건 미리 말씀을 드렸죠. 예. 아이고, 이게 뒤로 가는군요. 예. 그럼 먼저 RCEP이 등장한 이유는 뭘까? 앞에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 무역 구조가 구조적으로 변했다. 단순히 무역 양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무역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구조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를 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칭하는 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가 있지만 가치사슬이라는 단어가 학자들이 이제 그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조금 더 다시 할 거예요. 다음 장에. 두 번째 배경은 역시 메가 FTA다. 기존의 양자 그다음에 소다자들이 너무 얽혀 있고 그게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또 거기서 배제된 국가들이 판을 새로 짜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 이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이제 그런 판을 크게 짤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가들, 주로 이제 강대국들도 되지만 꼭 강대국들은 아니죠. RCEP의 경우처럼 그런 국가들이 더 큰 단위의 협상을 통해서 기존 협상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룰스 오브 오리진이겠죠. 이 원산지 규정같이 복잡하게 된 것들을 교통정리하면서 이게 판을 업그레이드하고 확장하는 그런 시도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하고도 관련된 건데, 이 무역협정의 최근의 변화가 이제 월드뱅크라든지 WTO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DTA라는 Deep Trade Agreement로 가고 있는 경향이 있고, 서비스 정부 조달, 이런 환경 노동 투자, 이런 다양한 주제 영역을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무역협정이라고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거죠. 사실상 경제협정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RCEP도 그런 변화에 하는 반영이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가치사슬이란 뭔가 할 때 저는 이 그림을 이제 학생들이나 발표할 때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 적자로 무역을 평가할 수 없는 거다. 대표적인 게 아이폰. 이게 좀 오래된 그림이긴 합니다. 2010년에 나온 논문이긴 합니다만 아이폰의 무역을 봤을 때 애플의 아이폰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을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약 19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예, 엄청나게 큰 무역에서 이익이 중국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점선 오른쪽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상 미국은 중국에 대해 4,80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있고 이 19억 달러의 엄청난 적자는 아이폰의 중간재를 생산하는 그런 국가들로 분배되고 있는 거죠. 최종 조립이 중국에서 이루어져서 미국으로 시핑이 되기 때문에 이 시핑으로 인한 그런 착시 현상이 무역의 복잡한 구조를 가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무역을 공부하는 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왼쪽에 빨간 긴 막대기를 볼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잘게 쪼개져서 실제 국가들이 얻는 이익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그걸 보는 게 지금 현재로는 자료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방법론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 이 밸류 에디션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재밌는 건 저희 학자들이나 정부 정책 당국자들은 어렵겠지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기업의 이익이 여기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을 글로벌 기업을 이끌고 있는 그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무엇보다도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빨리 캐치업을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한 가치 사슬의 변화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뭐냐? 이거는 이제 한중일의 무역을 그 저희가 이제 그 디지 HS 디지 네 자리까지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가 긁어서 탑10 트레이디드 프로덕트라는 걸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최근에 한 1988년부터 2018년까지 한중일 간에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국가가 수출하는 국가, 두 번째 나오는 국가가 수입 국가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그래프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두 번째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오른쪽 아래 동그라미 크게 쳐놓은 것 있죠.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엄청난 지금 이제 왼쪽 스케일을 제가 막혀놨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폭발하는 걸 보이시죠. 이제 한중일의 무역에서 이 연두색의 그래프가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품이다. 그럼 이 연두색이 뭔지 봤더니 일렉트로닉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즉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회로와 관련된 물품이다. 즉 전자산업의 중심이 가치사슬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옮겨오고 있고 거기에 한중일,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이제 모여드는 그런 모습이 2000년 후반, 그러니까 2010년 이후의 변화다. 자, 그래서 일단 전자산업 무역 네트워크, 전자산업이 이제 세계 무역에서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자산업 무역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동아시아가 조금 일단 이건 양을 반영을 안 한 겁니다. 그냥 거래가 있는 경우만 다 그린 건데 일정 수준의 거래가 있는 건데 얼른 보시면 북미와 남미 그다음에 유럽 동아시아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뭐 우리가 동아시아가 변방처럼 보이지만 지도로도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림을 직접 무역 양을 반영해서 전자산업 네트워크를 그려보면 2006년도에 벌써 차이나가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한국이 저 중간에 있고요. 차이나 일본이 중심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하나 블록이 있고 왼쪽에 파란 부분이 유럽입니다. 네덜란드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 전자산업의 중심이 형성되고 있고 오른쪽에 이제 이 미국과 멕시코 나프타 지역과 캐나다와 같은 그런 국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과 아시아와 미국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인데 2016년 그림을 보시면 충격적이게도 한중일이 그 가운데 있고요. 이 원의 크기는 이제 볼륨입니다. 전자산업에서 무역의 양이라고 되겠고요. 한국의 크기를 보시면 2006년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이 여기서는 잘 한국을 찾기도 쉽지 않죠. 예.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떠올랐고 이 그림은 자동으로 인베딩된 거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조정한 건 아닙니다만 한중일 사이에 바로 미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자적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경제 구조가 한중일이 미국을 끌고 들어오는 형태로 되고 있고 재밌는 건 한국과 독일, 일본과 독일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유럽은 독일과 네덜란드 정도를 제외한다면 크게 이 네트워크와 긴밀한 연결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미중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제약 없이 진행된다면 한중일을 한중미일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중국 전 세계 전자산업 무역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될 거고 한국이 이렇게 부상한 이유가 뭐냐 아까 먼저 봤던 연두색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동영상을 제가 세 개를 넣어놨는데 그러면은 무역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한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제가 만든 그래프인데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머신너리 앤 비클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거고 머신너리는 기계 산업인데 이 부분에서 1962년의 모습을 보면 수출과 수입의 총량을 보시면 미국이 압도적이죠. 여기서 대륙별로 색깔을 다르게 칠했고요. 그다음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되고 이 파란 선은 수출과 수입이 얼마나 균등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스무딩 라인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직선이면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영상을 돌려보면 돌아가나 이게? 예, 돌아가네요. 이렇게 전 세계 이게 머신너리 앤 비클 분야의 무역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60년대, 70년대 가장 그 주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죠. 근데 이제 일본의 부상이 보이시죠? 일본이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수출을 더 많이 하고 미국이 수입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곡선이 점점 꺾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나라가 수출을 주도하고 어떤 나라가 수입을 주도하는 형태로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들어오게 되면 중국이 이 산업화의 과정에 뛰어들게 되면서 한국도 서서히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한국의 위치는 이때까지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독일의 위치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중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라오고 동시에 한국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로 오게 되면 한국과 일본 간의 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민감해하시는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볼륨으로 볼 때 어떤 걸 수출하냐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이런 그림들을 저희가 다른 것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머티리얼 매뉴팩처, 이건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죠. 이건 unspecified manufacture.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2020년에 출판한 논문에서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왜 동아시아의 RCEP과 같은 메가 FTA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느냐. 잘 보시면 2000년대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FTA 네트워크를 보시면 이렇게 투 블록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태평양 너머에 나프타를 중심으로 한 그런 협정이고 또 하나는 이 아세안과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연결되는 그런 투 블록이 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에 이제 칠레와 같은 그런 아주 적극적인 FTA 추진 국가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 국가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점의 크기는 이 네트워크에서의 이제 중요성, 센츄럴리티라고 부르는 아이겐벡터 센츄럴리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게중심적으로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느냐는 건데 보시면 2007년도까지는 칠레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제 2014년에 오게 되면 한국과 칠레가 이 아시아 태평양의 네트워크 FTA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 그림보다는 또 한국의 중요성이 조금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더 많은 나라들이 또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아주 확산되고 있는 PTA, FTA와 그런 양자, 소자다의 그런 움직임들의 반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딥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는 현상, 즉 자유무역 협정에서 쉽게 말하면 그 아티클의 숫자겠죠. 다르게 말하면 그 협정이 커버하는 주제 영역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그 넘버 오브 어그리먼트가 증가하면서 그 어그리먼트가 커버하는 내용이 함께 증가해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FTA 협상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주제 영역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서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의 그 시장 자유와 경제 개방을 우리 국가들이 협의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국제 정치적으로 RCEP이 왜 등장했는가?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이야기를 좀 집중하고 싶은데
흔히 이제 국제정치학에서는 그 시작점으로 스타팅 포인트로 한 세 가지 주장을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약간 펑셔널리즘, 기능주의적으로 지금까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협력의 성과가 이렇게 스피로버 됐다든지 이런 무역협정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지역 안에서 우리가 자주 부딪히고 이러면서 겪는 그런 불편함, 룰스 오브 오리진의 컴플렉시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들이 이제 공동 이익을 가지면서 이런 게 됐다. 하지만 이제 그 작은 1, 2번과 같은 질문이 던져질 수 있죠. 과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냐. 두 번째, 현실주의는 역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로 아시아 무역 질서가 미국 부재의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의 상태와 다른 형태로 변했고, 오랫동안 자국 중심의 무역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던 중국이 불균형 상태를 이용하여 RCEP 협상의 속도를 높였다. 이런 관점인데, 이게 아주 그 전형적으로 그 미국 RCEP을 보도했던 미국의 미디어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RCEP이 출범했을 때 기억하신다면 2019년 11월 4일, 5일 정도에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보시면 전부 다 모디파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차이나 리드 또는 차이나 백드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사실 정정 보도도 냈죠.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국은 중국이 주도한 것이고 미국이 부재한 상태에서 우리가 아시아를 중국에게 뺏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현실주의적인 우려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작은 1, 2, 3 질문이 있죠. 아시아 중심성, 아세안 중심성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이 주도했다면 호주, 일본, 뉴질랜드는 왜 들어갔느냐. 왜 바이든은 RCEP에 그러면 개입하지 않느냐. 또는 그거에 대응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유주의는 이제 유럽 통합을 설명했던 앤드루 모라브치크와 같은 그런 시각이 되겠죠. 자유무역에 대한 공동이익을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고 제도적 협력을 통해 지정학적 위험을 통제하고 경제적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 RCEP이 등장했다. 그럼 작은 질문은 왜 TPP가 아니고 RCEP인가? 왜 TPP에는 국가들이 약간 소극적이었나? 소수의 국가들이. 왜 그리고 2019년과 20년의 협상이 급진전되어서 국가들이 어떤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또 정확한 답변을 내놓기가 일관되진 않다. 못 내놓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특히 이제 이런 논의에서 관심을 갖는 게 아세안의 역할인데, 아세안의 역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낮게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아세안의 역할을 우리가 브로커리지 리터리처에서 말하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브로커의 역할 중에 첫 번째 리에종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꼭 맞지는 않지만 그런 거기에 가깝다. 일단 아세안이 한중일과의 관계가 다 이제 꼭 완전한 플러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플러스고요. 아세안과 패권 국가인 미국의 관계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페르난데즈하고 굴드가 얘기한 리에종에 가까운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의미의 핵심 국가, 소위 말해서 협상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유럽 통합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그런 코어 스테이트의 역할은 아니지만 어떤 간주관적 관계에서 한중일의 승인을 받아서, 한중일의 공동의 승인을 받아서 협상 단계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아세안이 등장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이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멀티레터럴에서 아세안이라는 행위자가 협력을 주도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가 증명을 했죠. 그리고 현재까지 그게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장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세안은 이걸 왜 하느냐? 이 힘든 거를 엄청난 이익이 있기 때문이죠. Benefit from the being in the middle of otherwise unconnected actors.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unconnected actor들을 연결하면서 오는 엄청난 이 리소스와 인포메이션과 이런 데서 얘기했고, 무엇보다도 제가 중요한 건 어젠다 세팅. 이 아세안의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이런 메가 FTA의 어젠다를 아세안이 주도할 수 있다는 거죠. 아세안이 원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남아 주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젠다 세팅 파워를 아세안은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이제 아세안이 주도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은 게 바로 CMIM 투표권 배분 방식이죠. 아세안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훨씬 적은 분담금을 내고 중국과 일본과 동일한 규모의 투표권을 받았죠. 이런 식의 이익이 아세안이 구체적으로 얻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이 그 안에 이질적인 여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브로커로서의 역할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게 그 아세안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아세안은 이제 아세안 센츄럴리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엄청난 한계가 있는 거죠. 마치 그 19세기 초반에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중재자 역할에 한계가 있었듯이 왜 그들 자신이 위기 상황에 스스로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고 통제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리에종이라는 역할은 결국 보다 힘이 큰 국가들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제 취약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세안이 어니스트 브로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역시 한중일이 모두 이런 협력을 통해서 공동이익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우려할 점 우려한다기보다는 아세안 센츄럴리티의 어떤 보면 특징이 이제 협정에 반영되는 건데 개도국 중심이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이질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자유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애초부터 아세안이 어젠다를 중심에서 이끈다고 한다면 또 한중일 사이에 불균형이 깨질 수 있는 현상 예를 들면 CMIM 같은 경우도 중국과 일본이 똑같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더 많은 투표권을 요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그 균형이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앞으로의 미중 관계 한중일 관계가 어려움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민감한 문제가 RCEP 사무국을 어디에 설치할 거냐 이게 항상 이제 큰 문제죠. 20세기 중반에도 결국 IMF를 영국에 설치할 거냐 미국 뉴욕에 설치할 거냐를 두고 미국과 영국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했던 것처럼 결국 영국이 패했지만 RCEP 사무국도 결국은 누가 유치하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건 전 잘 모르겠어요. 여기 현장에서 뛰고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신문을 본 거로는 뭐 인도네시아가 유력하지 않을까 한국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그래서 한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국 설치 문제에서도 의견을 우리가 강하게 푸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문제는 협상의 중재자는 협상 타결까지 모멘텀을 만들 수 있으나 협상의 비중과 집행 관리에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재하는 건 쉽지만 이게 비준이 늦어지고 있고 지체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불거나올 때 예를 들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결국 80년대에 커먼 애그리컬처 프로블럼이라는 농업보조금 문제가 유럽연합 내부를 양측으로 갈라하는 산업국가와 농업국가를 가르는 중요한 이익 배분의 문제가 됐을 때 과연 힘 없는 중재국가 예를 들면 이런 표현하면 또 그렇죠. 약간 힘이 약한 중재국가, 베네룩스 3국 같은 그런 국가들이 과연 얼마나 강대국을 설득할 수 있었겠느냐. 역시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들이 그런 설득에 나설 수 있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아세안 같은 경우는 협상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비준 집행 그리고 이 앞으로 일어날 돌발 상황. 관리 문제까지에서는 심각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지금 이제 CMIM도 역시 마찬가지다. CMIM의 한마디로 독립성을 강화하는 그 노력에서 속도가 예상보다 우리가 빨라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하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을 좀 빠른 속도로 넘어가야 될 건데 이 부분은 뭐 김양일 선생님이 앞에 부분 선생님이 해주신 부분이라서 한중일이 참여한 이유는 뭐 가장 중요하게 중국 같은 경우는 역시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자립경제를 그러니까 듀얼 서큘레이션 모델을 구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자립경제로 가겠다라는 일말의 신호탄이기도 한데 엑스터널 서큘레이션이 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러려면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가치사슬과의 연결고리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그렇겠죠. 미국 기업과 미국 시장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결국 중국은 소련이 겪었던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엄청난 기술격차를 겪게 되고 그 엄청난 기술격차는 곧 중국의 기업들의 도태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자체가 이렇게 뒤로 후퇴하는 그런 문제다. 결국 기술 격차를 어떻게 줄일 건가가 중국에겐 가장 큰 고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동아시아 가치사슬 네트워크와의 연결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중국도 필수적이었을 것 같고 일본도 역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의 그런 국내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결국 TPP라는 전략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어야 될 것고요. 한국도 역시 경제적 이익보다는 역시 이런 그 지역적인 안보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고려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세안은 역시 이 기술적 고도화를 통해 가치사슬에서 업스트림 프로듀서 그룹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마찬가지로 다 반도체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업스트림 프로듀서로 빨리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일과의 연결성은 뭐 절대적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인도가 이제 굉장히 특이한데, 인도는 현재 이제 협상에서 빠진 이유가 국내 경제 구조를 보면 너무 이해가 되죠. 원산지 규정이라든지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지금 현재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차이나 샥을 버텨낼 수 없는 그런 취약한 경제 구조고, 또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하는 정부가 차이나 샥을 과연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역시 다른 선생님들이 이미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짧게 넘어가면, 일단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세 번째, 정치학자들에게는 세 번째로 이 결국은 이 아시아라는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를 두고 아시아,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그 다음에 뭐죠? 팬 에이시아,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이 RCEP의 저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의 의미는 아시아라는 경계가 의도하지 않게 만들어져 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퍼시픽 림의 그 동쪽에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말에서 태평양이 상당히 이제는 약간 이 약화되는, 물론 뭐 다른 변화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시아라는 경제적인 바운더리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적인 정치적인 바운더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이게 이제 비준이 되어서 출범한다면요. 그 다음에 중국이 교역구조의 중심이 오면서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최초의 메가 FTA가 된다. 그래서 차이나 레드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다. 차이나가 가장 큰 이익을 얻고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해서 차이나가 여기서 큰 이익을 얻는 건 차이나가 주도했다는 의미에서는 틀렸겠지만, 그런 외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고 있다. 이건 김영희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서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한중일의 불편한 동거가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 전략적 경쟁이 미칠 영향은 뭘까? 만약에 미중이 전방위적 봉쇄 전략으로 거의 준 냉전에 버금가는 전환된다면 RCEP은 역시 큰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겠죠. 뭐 예를 들면 화웨이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도 이제 우리 기업들도 그 중국 화웨이와의 관계를 계속 절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전방위적 봉쇄 전략으로 가면 어려울 거고, 한중일의 심각한 갈등이 등장해도 또 어려울 거다. 그리고 미국이 공격적 자유무역 협정으로 전환해서 CPTPP와 같은 이제 본격적인 미국만의 판짜기로 들어간다 하면은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판이 두 개로 거대하게 갈라지거나 아니면 어느 하나로 흡수되거나, 근데 제가 볼 때는 공격적 자유무역 협정 전략으로 나온다면, 그 뒤에 말래 나올 수 없다, 나오기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나온다면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CPTPP에 충분히 가입할 가능성, 물론 미국이 그걸 받을 건지는 모르는 문제지만, 그렇지만 미국이 국내 사정으로 최소한 다음 대선까지는 공격적 자유무역 협정 전략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RCEP은 중국에게 어떻게 보면 브리딩 스페이스를 상당히 제공할 거다. 그러면 미국은 여기서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이거 제가 뭐 자꾸 이게 막 추측만 던지는데, RCEP에 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판을 짤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작은 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제가 볼 때 백악관에서는 디지털 트레이드 어코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다. 이 디지털 트레이드 어코드에 대한 최근 기사를 좀 긁어봤더니 왼쪽에는 이제 디지털 트레이드 어코드가 만약 바이든의 피봇 투 에이시아다, 즉 소다자, 그러니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작은 규모의 디지털 협정을 추구하는데, 당연히 중심에 두고 있는 국가가 한국, 대만 이런 국가가 되겠죠. 물론 대만을 포함시키기는 좀 쉽지 않겠죠. 원차이나 팔러시를 일단 리스펙트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른쪽 아래 그림이 굉장히 재밌어요. 글로벌 타임스 환구시보의 반응은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스몰 디지털 서클 컨테인먼트, 이걸 컨테인먼트라고 명확하게 부르는 거죠. 봉쇄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엉클쌤 아저씨가 힘들게 저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보트 에이시아 전략 또 실패할 거다, 또 실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될 것 같다. RCEP 미니 WTO가 될 수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규모만 놓고 보면 우리가 WTO의 거의 그 세계 가장 큰 규모의 인구적으로도 경제활동적으로도 큰 것이지만 자유화의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또 자유화의 수준은 낮지만 룰스 오브 오리진을 영내에서 통일했다는 의미는 또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자유화의 수준이 낮다는 것은 미니 FTO, 그러니까 스테핑 스톤이 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하지만 또 룰스 오브 오리진이라는 게 결국은 메이드 인 RCEP이라는 영내의 배타적 이익을 역외에 투사하기 위해서 합의된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WTO 수준으로 확장되는 것을 모든 회원국들이 또는 그 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그건 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한중일 모두 역외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미국 시장에 의존적이 김양희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원산진 규정의 통일이란 문제는 굉장히 그 의의가 있지만 역외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그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내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RCEP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은 뭘까? 이건 뭐 뻔한 얘기지만 다시 한 번만 해보면 동아시아 가치 사슬의 성장은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초록색으로 휙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셨듯이 한국 경제의 성장은 동아시아 가치 사슬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안정된 그런 자리매김 그다음에 그 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익이 있다고 명심을 해야 된다. 아세안 중심성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동아시아 메가 FTA 협정에 우리가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고 RCEP 협정과 비준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제 가장 고민이 시작되겠죠. 미국이 미국 주도의 디지털 협정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파이브 아이즈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D10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이제 디모크라시 10 그런 게 출범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원칙적인 그런 그 전략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때그때 우왕좌왕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중단됐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언제든지 제가 볼 땐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RCEP의 낮은 자유화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수준으로 한중일을 통합하자라는 그런 제안이 일본이나 한국 쪽에서도 충분히 먼저 제시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사실 이건 그냥 가능성인데요. 양자적 해결이 쉽지 않은 중국, 일본과의 정치적 리스크를 이 다자협력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한번 한 가지 그 가능성 그리고 외교 정책에서의 어떤 보면 활용 가능한 그런 그 채널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자적으로 이 중국과 일본을 함께 안고 가는 형태가 대단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